우리 사회가 거의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내면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삶이 즐겁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경쟁도 있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거기서 더 해야 되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들 있잖아. 그때 내 몸에 그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는 게 중요해요. 반응을 낮춰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호흡이에요. 치료법을 쓰는 것 중에 네이비 씰 아시죠? 폭탄 터지고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호흡을 다 가르쳐줘요. 하기 전에 내 스트레스 레벨을 1에서 10에서 재요. 하고 나서 1에서 10에서 다시 재보세요. 대부분은 이게 떨어진 거 느껴져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화가 나면 내가 하는 말이나 결과가 거의 토끼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고 있어. 어떻게 주고 있냐. 남 하는 거 다 해야 돼. 남이 뭐 자격증 땄다 그러면 따야 되고 남이 바디 프로필 찍었다 그러면 찍어야 되고 남이 저쪽에 여행 갔다 하면 또 거기 여행 가야 되고 남이 무슨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사야 되고 이 남이 하는 걸 해야 된다는 끈끈한 연대감에서 오는 부작용 그것만 낮춰도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남이 하는 걸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FOMO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 딴 사람 다 하는 걸 못하면 놓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 하지 말고 JOMO라고 생각해요. JOMO. J가 뭘까요? Joy. Joy of missing out. 놓칠 것 같은 거에 대한 joy. 그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놓치는 게 좋을 수가 있어? 있어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디 프로필을 다 한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바디도 뭐 중요하지만 배우는 걸 더 하고 싶어? 아니면 정신 건강에 좀 더 신경 쓸 거야. 자기 우선순위를 자기가 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는 게 놓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추추투해서 하는 건지 나들 하니까 덩달아 하는 건지 보세요. 그래서 덩달아 하고 내한테 큰 의미가 없는 걸 그냥 기분 좋게 탁 다 내려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떠냐면 내가 15개 정도 하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3개 정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것만 깨달아도 스트레스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이런 데서 미니멀리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삶의 미니멀리즘을 해야 돼요. 그렇게 쓸데없는 거 없이 간단하게 딱 해놓으면 스트레스 레벨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사실 생존에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외부에 있는 위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받아버리면 스트레스 있는 상황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리에서 제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외부 상황을 뭐 정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들 있잖아. 그때 내 몸에 그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적으로 가면 이런 말 있잖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만성적으로 가면 정말 그냥 질환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 사회가 거의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줘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호흡이에요. 호흡. 왜냐면 위협이 왔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들이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는 반응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위협이었으면 맹수가 나타난 거죠. 뭐 호랑이가 나타났거나 그랬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막 동공이 커지고 각성이 올라가고 머슬이 긴장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게 다 빨리 태세를 해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긴급한 반응이죠. 그때는 또 딴 거는 다 셧다운합니다. 뇌를 셧다운하고 장운동 셧다운하고 면역 같은 거 다 셧다운해요. 왜냐면 빨리 싸워야 되니까. 그게 지금 한 달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주만 계속된다고 해도 피로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빨리 고쳐줘야 돼요. 왜냐면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는 사실 생명의 위협이 아니거든요. 근데 몸의 반응은 생명의 위협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낮춰주는 게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천천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뇌가 딱 보는 거야. 호랑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숨을 쉬는 거 보니까 호랑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자기가 또 낮춥니다. 근데 이거를 딴 거 해도 되지 않아요? 예, 되는 거 있어요. 근육 이완도 할 수 있어요.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얘가 호랑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육이 쫙 풀려 있어. 그러면 호랑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공 축소나 심장 박동 내리는 거나 장 운동 이런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숨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relaxation technique들도 숨을 고르게 해주고 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법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그건 한숨이죠. 그래서 심호흡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숫자를 세면서 하라고 해줘요. 저도 이 호흡법을 배웠어요. 미국에서 치료법을 쓰는 것 중에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이라고 아예 이걸 전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는 거는 4, 2, 4 호흡 가르쳐드려요. 어떻게 하시냐면 4가 들숨 4초, 그 다음에 참아요. 멈춤 2초, 그 다음에 후
날숨 4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2초 안 쉬고 그냥 바로 가세요. 4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쉴 때 4초보다 조금 길어도 되고. 이게 미국 네이비 씰 아시죠? 그분들한테 거의 호흡을 다 가르쳐줘요. 그분들은 박스 호흡이라고 되게 유사한 호흡을 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4 이렇게 해요. 4 들이쉬고 4 참고 4 내쉬고 4 참고 이렇게 합니다. 왜 하냐? 그렇게 숨을 쉬면 뇌에서 아무 상황 아니고 편안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상황대로 머리와 몸을 돌립니다. 그럼 고기능 사고를 더 잘하게 되고 호흡과 근육 긴장 같은 게 풀리게 되고. 그래서 왜 네이비 씰은 중요한 판단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폭탄 터지고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호흡을 하면서 현명한 뇌를 셧다운하지 않는 거를 연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화났을 때나 짜증났을 때 이 호흡을 해줘야 현명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화가 나면 내가 하는 말이나 결과가 거의 토끼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숨을 쉬셔서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저는 매일 해야 돼, 매일.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를 watch에서 하라고도 하죠. 그건 1분이에요, 1분. 1분 하셔도 되고 5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 많이 명상하듯이 해도 돼요. 근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1분이나 5분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나온다고 예상될 때 보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저 사람한테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럴 때 호흡하시고 들어가시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도는 다 떨어졌고 머리는 더 현명한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이나 강아지들이나 보면 배가 이렇게 올라가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래 우리가 복식호흡을 잘 하던 사람들인데 크면서 흉식호흡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흉식호흡에서도 굉장히 얕은 호흡이 돼요. 여기 위에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우리 폐가 굉장히 크거든요. 복식호흡은 공기를 배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해줘요. 근데 공기가 사실 배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복식호흡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밑에 쪽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 처음 하시는 분은 배를 쭉 내민다 생각하면 돼요. 쭉 내밀게 되면 힘을 주게 되면서 공기가 허파의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가면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아까 4,2,4 어려웠던 사람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폐활량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기 전에 내 스트레스 레벨을 1에서 10에서 재요. 하고 나서 1에서 10에서 다시 재보세요. 대부분은 이게 떨어진 거 느껴져요. 왜냐면 몸이 이완됩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1이 없는 거고 10이 만땅. 일단 한숨 한번 쉬고 우리 4세 호흡 한번 해볼게요. Breathe in. 4개. 참고. Out 4. 4보다 좀 길어되고 여기서 relax 해줍니다. Breathe in. 배로 한번 넣으세요. Out 4. Out 4. 조금 빠르게 하긴 했는데 찌근찌근하던 머리가 살짝 풀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게 조금 짧았지만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앞뒤로 한번 재보시면 아 이게 정말 긴장이 풀린다는 걸 느끼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까 외적 동기 얘기도 했고 경쟁도 있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거기서 더 해야 되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뤘지만 이제는 내면을 돌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내면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삶이 즐겁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아 사는 게 참 괜찮다, 우리나라 참 괜찮다, 우리 삶 참 괜찮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 참 살기 좋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신 건강을 돌볼 때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게 뭔가, 내 마음 불편한 거를 개선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호흡과 명상이라는 건 어떤 게 있나, 어떤 여러 가지 요법들로 내 마음의 힘듦을 고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내가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줄까? 이런 거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내면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또 내면의 가치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내적 동기를 좀 더 생각하게 돼서 서로 또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반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 자세만 바뀌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안전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쓴 책도 그렇고 제가 Rise Together라는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우리 내면을 건강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올리자. 그렇지 않으면 힘든 사회를 Next Generation에 다시 물려주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재정립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한테는 좀 더 새롭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